안녕하세요, 덕베이스입니다. 오늘은 덕베이스의 신나는 리듬 덕질 11 챕터 8분의 12박자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. 8분의 12박자는 4박자 중에 한 박자에 8분음표 3개가 들어가서 총 12개의 음표가 들어가는 그 리듬을 세는 것을 의미하고요. 그거를 한 번씩 치더라도 3연음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처음에 드럼의 베이스 드럼과 키를 좀 맞춰봤고요. 5음표로 칠 수도 있고 4분음표 한 박자에 하나씩 칠 수도 있고 뭐 두 박자도 할 수도 있고 뭐 세 박자를 다 채울 수도 있고 두 박자, 세 박자 이렇게 다양하게 변이가 가능하고요. 뭐 5연음, 6연음도 한 박자 안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. 기본적인 패턴에 대해서 다섯 개 정도 예시를 들어놓았고요. 일단 본 8분의 12박자에서 사용되는 스케일은 메이저 펜타토닉 스케일로 접하기 쉬운 것들을 주로 사용해서 응용을 해봤습니다. 드럼과의 어떤 드럼과 리듬을 잘 고민해보시고요. 그리고 다른 악기가 나왔을 때 베이스가 어떻게 연주를 해야 되는지, 특히 개방음에서 그 음길이를 잘 내주는 거, 그거에 신경 써서 연습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이번 강의를 통해서 8분의 12박자를 조금이나마 접하게 되면서 연주를 하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